환자분께서 동영상 촬영을 허락을 하셔서 초음파 검사하면서 주사를 맞는 건데, 환자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저리고 시리고 그런 거고, 예전에 몇년 전에 수술하셨던 거죠, 여기? 그러고 지금 오래돼서 오래전에 여기 이제 라테랄 마를라 쪽관절 외곽 골절로 수술하셨는데, 여기 이렇게 저리신 거죠, 이렇게. 근데 여기는 괜찮고. 포인트를 보면은 여기 어디에서 이제부터 저리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오기 때문에, 아, 여기 어디에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 엔트레먼트가 있을 수도 있구나라는 걸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라디큘로패시, 허리에서 협착증이나 디스크 등에 의한 라디큘로패시도 감별을 해야 되겠지. 근데 피지컬을 해보면, 이게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 주행 경로를 따라서 피지컬을 틱틱틱 해보면 찌릿찌릿한 네, 데가 여기 네. 그리고 쭉 내려오면 네, 여기하고 이 두 군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놓으면 첫 번째 피뷸라 수술하고 나서 그쪽에 이제 어드헤전이 됐을 수도 있다라는 증상. 그러면 그거는 그랬다면 수술하고 뭐 메탈리무브하고 얼마 안 있어서부터 계속 증상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이거는 증상이 언제 나타났죠? 조금씩 낫긴 나타났어요. 근데 요즘은 좀 심해서 그런 거. 그러면 그거랑도 연관성이 있었고, 두 번째, 만약에 그거랑 연관성이 없다 그러면 허니에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가 쭉 머슬하고 같이 내려오다가 딥파시아를 뚫고 서브큐타니어스로 들어오는 레벨이 한 요 정도입니다. 요 정도. 서프트에서 올라오는 레벨. 거기에 딥파시아를 뚫고 나올 때 거기서 테더링이 돼가지고 러브가 쭉 오다가 디파시아를 뚫고 내려올 때 여기가 테더링이 되거나 머슬하고 같이 허니에이션이 살짝 되면은 이게 누르는 거죠. 넥타이로 목조이 누르듯이. 그럼 여기 이제 저리거나 시린감이 나타날 수 있고. 양방다리를 못 하고 저려. 또 하나는 슈바누마 같은 종양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피블라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피블라가 있습니다. 피블이. 근데 피블라의 앵클레벨에서 이 엔테리어 쪽은 되게 샤프해요. 이게 날카롭습니다. 수술해 보시면 이렇게 보면 여기 되게 날카로워요. 거기에 너브가 슈퍼피셜 페로니알로부터 보통 이렇게 주행을 하거든요. 근데 사람에 따라서 이렇게 오다가 피블라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그 오는 부위에 그 날카로운 데를 건너갈 때 거기가 계속 양말 같은 거나 강한 양말 같은 걸로 쪼이거나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리테이션에서 인플라메이션이 생겨서 이런 마치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 엔트레먼트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한번 초음파로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보시면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 주행 경로를 먼저 확인을 하고, 이게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예요. 여기가 엔테리어 컴파트먼트, 여기가 이제 라테랄 컴파트먼트입니다. 이제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를 이제 뒤따라 쭉 내려오면 디파시아에 아래로 내려 아래 있죠. 심부에 있다가 두 개로 나눠졌네요. 엔테리어 브랜치, 포스테리어 브랜치, 심부에 있다. 예, 이거 나온다. 쑥. 이게 이제 디파시아를 슈퍼피셜 페로니알 러브 엔테리어 브랜치, 디지털 브랜치 중에서 라테랄 브랜치, 메디얼 브랜치로 나눠지면서 얘는 이제 엄지발가락 쪽으로 가 있고, 얘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눠집니다. 이렇게 두 개. 이게 이제 메디얼 브랜치, 이제 라테랄 브랜치. 근데 라테랄 브랜치라 쭉 따라가 볼게요. 쭉 따라가다가 피블라의 뒤에 있죠. 피블라의 라테랄 쪽에 있습니다. 라테랄 쪽에 있다가 다시 안테리어로 건너오네요. 라테랄에 있다가 이게 날카로운데 안테리어로 건너옵니다. 이게 피블라가 항상 이게 날카, 진짜로 날카로운 분들도 있거든. 이게 요 부위. 지금 환자분이 탁 치면 찌릿하면서 아 하는 부위가 요 부위입니다. 요 부위.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요. 예, 네, 여기.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이리테이션이 되는 그 뉴라이티스 엔트레먼트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한 군데가 있고, 근데 이 환자분은 디지털이 또 그런 데가 또 있다고 그래요. 쭉 내려가 보니까, 예, 여기. 무슨 뼈조각이죠? 뼈조각 위에서 또 그런 데가 있습니다. 여기 맞는가? 이게 맞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센터에다 두고. 여기, 예. 여기랑 여기랑 이두 부위가 환자분은, 테더링이 되거나 아니면, 다시요. 테더링이 되거나 디지털로 내려와서 여부에, 이리테이션, 뉴라이티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 이제 여기에 이제 어쨌든 자극은 인플라메이션, 염증을 유발을 하고, 염증은 통증과 저림과 시린과 그런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합니다. 신경 염증은. 그럼 우리가 이제 소염을 해야겠죠. 강력한 소염제를, 스테로이드를, 저농도의 스테로이드가 소량을 저기다 포인트 인젝션을 하는 거예요. 여기다 포인트 인젝션을 하고, 여기다 포인트 인젝션을 하고.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최소 2주에서 한달 이상 증상이 좋아지면, 이거는 라디클로페시가 아니라 이게 원인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또는 두 번, 많아야 세번 정도, 3개월 이상에 걸쳐서 이제 인터벌을 두고, 최소 이제 2, 3개월 인터벌을 두고 했는데, 환자가 컴플리트 힐링이 되면 그게 치료 종결이고, 만약에 호전과 악화를 반복을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 요 위치를, 너브 위치를 앞으로 빼주면 되겠죠. 아예 자극이 안 되게, 그리고 어드해전 안 되게, 뭐 어드해전 있다면 풀어주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거 제거해주면 되겠죠. 이런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은 1차적으로 여기다가 두 군데, 요 부위와 요 부위에 인젝션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사 두 군데 맞아요. 하나 준비했나? 두 개? 하나 더 준비. 하나 아니야. 0.5, 1.0이지? 0.3, 0.7. 0.7? 그래서 이거 아니야. 이거면 충분해. 0.5씩 두 군데 묻혀요. 예. 따끔해요. 자, 아야, 됐습니다. 아까워. 예. 어드헤션이 조금 있어서 인젝션이 뻑뻑한데? 확실히 지금 뻑뻑하니 넘어가는데 어드헤션이 있습니다. 뭐 메탈링 공부하면서 어드헤션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어드에서 라이시스도 하면서 안티인플라메토리 드러그인 스테로이드를 주고 효과를 볼 겁니다. 그리고 빼고. 자, 여기는 뼈가 웃자란데 위에 있어요. 알겠습니다. 따끔해요. 자, 아야, 됐어요. 됐습니다. 9시대, 9시대. 무게 달고요. 아마 90분은 없다. 아, 90분은 없다니까. 됐습니다. 이렇게 두 군데, 저, 요 부위와, 예, 요 부위에 두 군데, 요 부위에 두 군데 주사를 놓고, 환자분 저희가 2주 있다 전화 드릴 거예요. 들어 2주 있다 전화를 드릴 테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잠깐 기다려. 2주 있다 전화를 드릴 테니까 그때 이제 증상이 좋아졌는지 어떤 변화가 있는지 봐서
나중에 주사를 한두 번 더 맞을 수도 있고, 만약에 자꾸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그런 게 반복되면은 여기를 좀 유착이 있으면 유착, 신경이 지나가는 길에 좀 엉겨 붙으면 그럴 수가 있거든. 그걸 좀 풀어주든지 아니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조금 위치를 바꿔주든지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예. 하나만 더 달라고.